괜찮아. 잘 보이죠? 위를 밑으로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네? 어휴, 갔다 오세요. 자. 자, 이제 챕터 10장까지 하면 우리가 1학기 동안 목표로 했던 내용 이제 마무리 끝장이에요. 여기가 마지막 10장. 자, 앞으로 이제 3시간 남았는데 시험 보기 전까지 3시간 남았고 수요일 날 시험 보기로 했죠.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고 잠깐 좀 뭐 질의 응답이나 아니면은 뭐 뭐 기말 관련된 거 좀 약간 총정리 같은 걸 뭐 잠깐 할 수 있는 시간은 까지는 아마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10장 액체, 고체 그리고 상태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10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뭘 배웠어요? 기체에 대한 내용을 배웠거든요. 이제 기체 외에 이제 다른 상태, 액체와 고체 상태에 대해서 배우고 이 챕터 마지막에는 그 세 가지 상태를 한꺼번에 그래프 안에다가 놓고 우리가 그 그래프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삼중점도 찾고 뭐 그다음에 상평형 그래프도 보는 그런 것까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슬슬 시작을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 수요일 그러니까 14일인가요? 아, 15일이 수요일, 수요일이죠. 예. 네. 그렇게. 맞나요? 왜 우리가 6월 6일 날 하루 쉬어서 그래, 또. 그지? 네. 월요일 날 한 번 또 쉬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요게 세 가지 상태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요거? 기체 상태. 액체 상태, 고체 상태.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밑에 써 있어서? 아니죠. 분자의 모양을 보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한 거죠. 고체 상태는 비교적 어때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그래 정렬이 돼 있어. 맞아. 체계적이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이렇게 막 옹기종기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런 반면에 액체는 약간 좀 물질서적이 있고 기체는 굉장히 많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서로서로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각 상태의 어떤 특징들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모형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이 기체, 액체, 고체 상태를 나타내는 것들이 일종의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나타내는 어떤 모양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저 뭐라고 써 있어? 극성 공유 결합과 쌍극자 모멘트 해서 지금 저 표가 주기율표처럼 돼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주기율표의 내용 중에서도 뭐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특별히 전기 음성도. 그럼 여러분들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게 기억이 나나요? 전기 음성도가 뭐였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주기율표에서 누가 제일 크다라고 그랬죠? 플로르. 그죠? F가 가장 커. 4.0으로 가장 전기 음성도가 크다. 근데 전기 음성도하고 또 약간 비슷한 애가 하나 있었죠? 전자 친화도. 그것도 주기율표에 보면은 여기 그 비활성 기체 있는 요 부분을 제외한 그 바로 옆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 위로 갈수록 이렇게 증가하는데 대부분이. 근데 전기음성도하고 전자 친화도는 약간 다르다 그랬어요. 전기음성도는 F가 가장 크지만 전자 친화도는 누가 크다? CL이 더 크다 했어. CL도 전자를 잡아당기는 능력은 크지만 너무 반경이 작기 때문에 플로르 같은 경우는 반발력이 좀 생겨서 오히려 CL이 전자 친화도가 더 크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전기음성도라는 말이 왜 뜬금없이 나왔을까? 이거는 분자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의 기본적인 형성 방법은 이온 결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공유 결합이라는 걸 해요. 자, 그럼 공유 결합이라는 게 뭘까? 공유하는 거지. 그죠? 어떻게 공유하는 거야? 전자를 서로 네 것도 하나, 내 것도 하나 해서 결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공유를 했지만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사실상 막 딱 n분의 1의 공평한 공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성 공유 결합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공유 결합이라는 표현이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상대적인 얘기가 이혼 결합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공유 결합 밑에 또 뭐가 있냐면 저기 써 있는 것처럼 극성 공유 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또 상대되는 말로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극성 공유 결합과 무극성 공유 결합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 극성 공유 결합과 무극성 공유 결합. 얘는 지금 CL에 C에 CLHHH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한쪽에 몰려 있는 듯한 그림을 나타내고 있죠. 어디 안 보이네. 일단 이걸로 정리 먼저 할게요.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는 어떤 애들이냐?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지 않은 애들이야. 그럼 무극성 공유 결합이 되려면 저 전금속탄에서 봤을 때 어떤 애들끼리 결합하면 딱 무극성 공유 결합이 될까? 무극성. 극성이 없어요. 같은 원소들끼리. 그치. 같은 애들끼리. 예를 들면. 이원자 분자. H2 또. 그래. CL2. 되게 많겠지. 그치. BR2, O2, 뭐 N2 이런 애들이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극성 공유 결합 애초부터 똑같은 애들 전금속도가 같은 애들끼리 공평하게 결합돼 있으니까 얘네들은 분자의 극성 상태가 없는 무극성 분자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무극성 분자의 상태가 돼. 그 표현이 약간 달라요. 결합은 결합 정도를 보는 거야. 음? 그래서 전금속도 차이가 없는 애들끼리 결합. 걔네들은 100% 다 무극성 분자가 되겠죠. 어디로 쏠릴 수가 없잖아. 자, 그러면 극성 공유 결합은 어떤 애들이냐면 얘네들은 전금속도 같은 애들, 즉 같은 종류 애들끼리 결합하는 거지. 같은 종류 아닌 애들은 다 극성 공유 결합이야. 그럼 뭐가 있을까요? 같은 종류 아닌 애들. 음? HCl. H2O. CO2. 다 나왔어 이제. 내가 필요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분자들이 다 나왔어. 그러면 극성 공유 결합이라는 애들은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다르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HCl은 되나 NaCl은 안 돼요. 왜? 그렇지. 이건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금속들끼리의 결합이어야 돼. 기본적으로 공유 결합이라는 거는 비금속들끼리의 결합이에요. 근데 HCl이나 H2O, CO2 다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지금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그런데 이 극성 공유 결합은 또 나눠. 어떻게 나누냐면 극성 분자인 애들이 있고 얘처럼 그렇지 또 무극성 분자인 애가 있어요. 여기서 극성 분자라는 뜻은 우리가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 해가지고 뮤라고 표현하는데 이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면 극성이 되는 거죠. 어디론가 균형이 없는 애야. 균형이 깨진 애. 그리고 이 쌍극자 모멘트가 0이면 이거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방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HCl 같은 경우는 전기음성도로 보세요. 그럼 누가 전자를 더 잡아당기는 능력이 커요? 그렇지, CL이지.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완전히 전자 밀도가 높아. 얘는 전자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쪽은 플러스 전하,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2O도 수소하고 산소로 결합되어 있는데 우리 그때 분자 구조 다 배웠잖아. 그럼 H2O가 선형이에요? 굽힌 애예요? 굽어져 있는 애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이지 않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는 걸 찾아야 되니까. 산소는 16쪽에 있어서 최후 외곽에 전자가 6개가 있는데 결합하느라고 수소하고 전자 2개 쓰고 나머지는 4개가 남은 거야. 그래서 두 쌍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다 보니까 반발력 때문에 굽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전자가 한쪽으로 몰려 있을 거야. 어느 쪽으로 몰려 있을까? 오, 산소 쪽으로.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 전하고 이쪽이 플러스 전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게 나와요. 그쵸?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그럼 이거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고마워. 시끄러웠어. 그래서 내 목소리가 자꾸 막 커졌나 봐. 더 점점. 극성 공유 결합을 하면서 극성 분자예요. 얘는. 그죠? 자, 얘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데 얘는 어떻게 구성돼 있어? 그렇지. 이건 직선형이에요.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다른데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쌍극차 모멘트가 0이에요. 그러니까 극성 공유 결합을 하면서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하고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자 간의 인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분자 간의 인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요 공유 결합이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요거 그리고 분자가 어떤 쌍극차 모멘트가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쌍극차 모멘트가 0이 아니다, 0이다만 나눴지 훨씬 더 이쪽으로 더 전화가 많이 몰려있고 하는 정도는 아직 이야기를 못했죠. 그쵸? 그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그냥 다만 얘는 0, 얘는 0이 아닌 거. 그래서 이거는 극성 공유 결합의 극성 분자, 이거는 그냥 무극성 분자. 이렇게만 얘기했지. 그렇지만 더 전자밀도가 높고 더 쌍극자 모멘트가 큰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 자, 얘는 CH3CL이라고 하는 클로로포름 같은 경우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아니 그 염화 메틸, 염화 메틸, 그다음에 염화 메틸렌 클로로포름 4염화 탄소 이런 식으로 CL이 하나씩 치환될 때마다 이제 분자 구조가 달라지니까 명명이 달라져. 여러분 여기에 CH4였을 거예요, 처음에. 그죠? 탄소의 수소 4개짜리였을 거예요. 그때는 어떤 상태일까? 극성 공유 결합이면서 그렇지 무극성 분자야. 근데 거기에 CL로 하나 딱 바뀌었어요. 그러면 극성이 되는 거야. 자, 근데 CL이 두 개로 바뀌었어. 그러면 여기서 탄소에 수소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거는 이제 입체적인 구조로 생각해야 돼. 내가 평면으로 그렸어도. 그럼 여기 이제 CL이 돼 있으니까 한쪽으로 균형이 확 깨진 걸 보이죠? 이쪽으로. 그죠? 근데 두 개가 또 CL로 치환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CL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자, 이때는 극성일까요? 무극성일까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무극성처럼 보이잖아.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얘는 입체적인 구조로 생각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필 갖다 놓고 정사면체 구조처럼 네 개를 만들어 놓고 돌려보세요. 두 개가 있는 한은 여전히 한쪽으로 전화가 굉장히 몰려 있어. 내가 이런 식으로 평면 칠판이나 평면 페이퍼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양쪽으로 극으로 갈라진 그런 모양이 절대로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여전히 극성이에요. Sorry. 이런. 자. 질문하세요. 네. 응. CH4는 뭐라고? 예. 극성 공유 결합이면서 무극성 분자. 잘 찾았어요. 무극성 분자인 거고. 그렇지. 그러면 저거 CH3CL. 저거는 극성 공유 결합인데 무극성 분자인. 그렇죠. 여전히. 예. 그다음에 CL에 CL 두 개가 있으면 극성 공유 결합에 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세 개. 극성 공유 결합에 여전히 극성이야. 네 개까지 있으면. 극성 공유결의 무극성 분자까지 된 거야. 이게 4염화탄소 이거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물하고 잘 안 친해요. 자, 이렇게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이제 나눠놨는데 여기서 보면 쌍극자 모멘트가 지금 NaCl 같은 경우에는 9.0, 그 다음에 CH3Cl 같은 경우 1.9, 그 다음에 CO2나 CCl4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 완전 제로죠. 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무극성 분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과 쌍극자 모멘트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얘는 누굴까요? NH3개.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저렇게 NH3개라고 딱 분자 구조만 써줘도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되냐면 비공유 전자 쌍을 딱 생각을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위에 비공유 전자 쌍 한 쌍 있고 결합하느라고 세 개 썼어. 질소 입장에서 보면 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봐. 저건 무슨 혼성이죠? sp2, sp3, sp 혼성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 저거는 무슨 혼성일까? sp3 혼성이에요. 그거 뭐 보고 하려고 그랬지? sn 입체수 갖고 따지라 그랬어. 입체수라는 건 뭐냐면 비공유 전자 쌍 플러스
결합하고 있는 원소의 개수야. 그러면 여기 비공유 전자쌍 한 쌍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수소하고 결합해 있는 개수가 세 개지. 전체 네 개죠. 그렇게 SN이 네 개인 애들은 sp3 혼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sp3 혼성을 하고 있으면서 쟤는 사실상 어느 쪽으로? 질소 쪽으로 굉장히 전자 밀도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수소가 전자를 많이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무슨 전화를 띌까? 그렇지.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고 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분자를 우리가 극성 분자라고 한다 얘기했었죠. 그렇죠? 근데 극성은 극성을 좋아해요. 옆에 있는 분자는 뭔가요? 극성 분자예요. 누구죠? 물 분자예요. 자, 물 분자의 혼성은 역시 sp3 혼성이에요. 왜? 이체 수가 얼마? 왜 4예요? 비공유 전자쌍 2 여기 그죠? 비공유 전자쌍 2 플러스 서로 공유하고 있는 개수가 2개. 그래서 모두 4. 그래서 sn이 4. 이체 수가 4인 건 sp3 혼성.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혼성 관계가 서로 같은 상태죠. 근데 혼성도 같지만 여기서 이 분자와 이 분자의 성질 자체가 유사하다는 거야. 둘 다 무슨 분자예요? 둘 다 극성 분자예요. 그러면 끼리끼리 좋아해. 그래서 극성은 극성을 좋아해요.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용해되는 성질이 있고. 얘는 지금 극성이기 때문에 암모니아 기체하고 H2O는 예를 들어서 뭐 물에다가 물이 약간만 있는 상태에서 암모니아 기체에 꽉 차 있는 걸 넣어버리면 여기다가 아닌 그러면 암모니아 기체를 먼저 꽉 채워야 되겠다. 암모니아 기체 여기 꽉 채웠어. 그 다음에 스포이드로 물을 여기다 조금 갖다 촥 부었어요. 그러면 이 물 때문에 얘가 한꺼번에 촥 녹아버려. 극성끼리니까 서로서로 잘 녹잖아. 그치? 그래서 이 상황이 순식간에 뭐가 되냐면 기체 상태였다가 아까 맨 처음에 그림 봤지? 기체 상태였다가 액체 상태로 쫙 바뀌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비어있게 돼. 그래서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된단 말이야. 거의. 그죠? 왜냐하면 암모니아 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극성은 극성 분자를 좋아해요.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을까요? 그래, 안 녹는다는 얘기야. 그치? 왜냐하면 얘는 무극성이고 얘는 극성이잖아. 탄산음료 자꾸 생각해서 잘 녹아요 그러면 안 돼. 잘 녹으면 우리가 압력 줄 필요도 없는 거야. 그쵸? 이거는 그냥 어떤 아무 상태 컨디션 없이도 그냥 싹 용해가 돼. HCl은 물에 잘 녹을까요? 잘 녹아요. 대단히 잘 녹아요. 아까 CCl4라고 하는 요 용매도 있는데 요거는 사염화탄소라는 용매야. 얘는 극성일까 무극성일까? 아까 얘기했을 때 무극성이었죠. 무극성 같은 애들은 이런 극성 분자를 잘 용해 못 시켜요. 이런 것들은 끼리끼리 무극성 분자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라든 또는 같은 종류의 벤젠 같은 무극성 용매끼리는 서로 잘 용해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분자 구조만 보고도 아 이건 극성이야, 아 이건 분자 구조가 무극성이야 라는 그 지식, 눈썰미만 있어도 얘네들이 어떻게 앞으로 반응을 할 건지에 대한 그림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라든지 지금 CCL4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반으로 쫙 잘라서 보세요. 그럼 탄소하고 산소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으로 전기음성도가 커요? 그렇지. 산소 쪽으로. 그죠? 저쪽으로 이렇게 전자가 많이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탄소가. 그 다음 또 옆으로도 또 빼앗기고 있고. 그래서 중앙이 탄소가 전자 밀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요 탄소도 마찬가지로 CL 쪽으로 전자 밀도가 많이 이렇게 빼앗기고 있는, 그래서 여기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돼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무극성 분자가 된다. 여기서 이제 비극성이나 무극성이나 같은 용어로 사용이 돼요.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질문 있어요? 극성이 강할수록 극성 분자를 잘 녹이냐고? 그냥 강하지 않아도 극성은 극성을 잘 녹인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질문에서 극성 정도가 더 큰 애가 있기는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측정을 해볼 거야. 아까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측정한 거 있었죠? 이 쌍극자 모멘트. 이 값이 이미 측정된 값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1.19도 있고 1.1도 있고 얘는 쌍자 모멘트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온 결합을 하고 있잖아. 그쵸? 근데 요런 그
뭐죠? 비극성끼리 아니 그 극성 분자들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렇게 약간 좀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이렇게 값을 따로 매겼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완전히 무극성이니까 0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이가 조금씩은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더 쌍점 모멘트 차이가 크다든지 아니면 극성 정도가 더큰 그런 분자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따로 나눠서 또 표현을 할 거야. 또 혹시 질문? 없으면 그 다음 거로 한번 가보자. 분자 간의 인력의 종류.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공유 결합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눠봤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분자 간의 인력의 종류를 나눠볼 거예요. 그러면 그 교재 앞으로 뒤에 나오는 게 크게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undone force라고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이폴 모멘트라고 하는 쌍극자 인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소 결합.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힘들이 전부 다 분자 간의 인력을 얘기하는 거지, 분자 내의 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물 분자가 있다고 하자. H2O.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 띄고, 이쪽은 이제 플러스 전하를 이렇게 띌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분자 간의 인력이라는 거는 요 산소와 요 수소 사이의 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건 분자 내의 인력이잖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물 분자와 다른 물 분자 사이에서의 인력들을 얘기하는 거야. 쌍극자 인력도 마찬가지. 왜 쌍이냐면 다이폴이야. 폴이 다이폴이야. 다이만큼 있어. 그러니까 극이 두 개가 있는 거지.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런던 폴스 같은 경우에는 무극성 분자들끼리의 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수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들끼리 인력이 가장 결합이 커. 그리고 쌍극자 인력, 그 다음에 런던 폴스라고 얘기하는 요 부분이에요. 저기 지금 첫 번째 분자 간의 인력을 봤을 때 낮은 온도에서의 질소 분자의 인력하고 높은 온도에서의 분자 간의 인력하고 지금 어느 게 그래도 분자 간의 인력이 더 클까? 지금 저 그림으로 봐서는. 온도가 높은 거하고 낮은 거하고 어느 쪽이 분자 간의 인력이 더 클까요? 낮은 게 분자 간의 인력이 더큰 거지, 그쵸? 우리 이거 뭐할때 했었죠?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도 했었잖아요. 기체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슨 기체처럼 활동한다 그랬지? 이상기체처럼 활동한다 그랬잖아요. 이상기체의 특징이 뭐였죠? 분자 간의 인력이 없어야 되는 거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얘가 막 저렇게 옹기종기 있으면서 자기네들끼리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력이 작용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이상기체에서 계산했던 압력보다 압력이 더 낮게 나오였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데르발스라고 해서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이상기체의 법칙을 조정을 하는 게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기억이 날까? 그런데 이거는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되면 상태까지 바뀌어 버릴 수가 있어. 그죠? 기체 상태였던 게 액체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체였던 게 액체로 상태가 바뀌었다. 이게 뭐예요? 분자 간의 인력이 더 커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분자 간의 힘이라는 거는 분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인력 같은 것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분자 간의 힘은 이온 쌍극자 힘 또는 반데르발스 힘. 반데르발스 힘으로 봤을 때는 쌍극자 인력, 런던 포스, 그다음에 수소 결합 요세 가지.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쌍극자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런던 분산력. 분산력이 막 이렇게 흩어뜨리는 힘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물리에서의 분산력이 아니야. 여기서는 분자 간의 인력 중에서도 가장 약한 힘 중에 하나를 이제 분산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런던 분산력. 그 다음에 수소 결합.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온 쌍극자들끼리 인력은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의 인력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의 대부분의 얘기들이 공유 결합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쌍극자, 런던, 수소 결합 요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됐죠? 오케이. 자, 이제 이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요세 가지 분자 간의 인력은 조금 중요해. 그리고 어떻게 중요하게 나오고 어떻게 분석하게 하냐면 그래프로.
그래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분자를 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 중에서 누가 더 인력이 큰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이온 쌍극자 간의 힘이다. 그러면 요렇게 끝부분에 양이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이온, 이제 빨간 거 음이온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게 양이온이에요. 그러면 양이온하고 음이온, 분명히 이온이 있어. 그런데 이 이온들과 쌍극자 힘끼리의 인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쌍극자 인력이라는 거는 아주 그냥 분리가 확실하게 된 애가 아니죠. 얘는 뭐예요? 공유결합하고 있는 물질이야. 그러면서도 공유결합하면서 극성, 무극성. 극성 물질이에요? 무극성 물질이에요? 요게. 극성이잖아.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지금 플러스잖아. 저쪽으로는 마이너스 전하로 돼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온에다가는 요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온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전하. 굳이 공유 결합하는 애들끼리만 결합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이온 결합하는 애와 극성 분자끼리도 잘 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aCl 같은 경우 물에 잘 용해될까 안 될까? 이거는 무슨 인력이라 봐요? NaCl이 뭐예요? 소금이죠. 소금이 물에 용해 잘 되겠죠.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굳이 여기서 설명을 하자면 이온 쌍극자 간 인력이다라고 보면 돼. 왜? 양이온, 음이온 있잖아. 그죠? 그리고 물 분자에서의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예를 들면 이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어. 그럼 물 분자에서 어느 쪽이 이쪽 방향으로 향할까? 마이너스 전하 띄고 있으면 물 분자에 플러스, 수소 쪽이 이쪽으로 향하겠죠. 여기 플러스 전하 띄고 있으면 물 분자에 산소 쪽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겠죠. 이렇게 배양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온 쌍극자 간의 인력이 된다.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쌍극자, 쌍극자 힘, 다이폴, 다이폴 모멘트라는 표현도 교재 안에 있을 거고요. 쌍극자, 쌍극자, 이중극자, 이중극자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다 교재마다 그냥 거의 공통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같은 얘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웃한 분자의 쌍극자 사이의 전기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다. 그게 무슨 뜻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띄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죠? 근데 요 플러스 전하 띄고 있는 애들끼리는 서로 밀어내려고 하고 서로 반대되는 전하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하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쌍극자 쌍극자들끼리의 인력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뭐 런던 포스 같은 힘보다는 좀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얘네들끼리는 밀치지만 서로 반대되는 전하들끼리는 저렇게 더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밀치는 힘과 잡아당기는 힘이 있지만 알짜 힘은 잡아당기는 힘 쪽이 더 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끼리의 인력은 좀 크다. 그런 애들 누구 있을까요? 쌍극자 쌍극자들끼리의 인력. 뭐 있을까? 쌍극자 쌍극자. 여기 있네요. 쌍극자 쌍극자 간의 인력 중에서 쌍극자 쌍극자 인력을 비교한 것 중에서 CH3, CH2, CH3 그 다음에 가운데 O가 있는 에터 그 다음에 CH3CN 분자량이 대부분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쌍극자 모멘트가 제일 큰 애. 자, 이거를 분석하라고 하면 어디를 봐야 돼? 쌍극자 모멘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MP는 BP는 볼링 포인트야. 끓는 점.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하고 끓는 점하고 이러한 상관관계가 서로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쌍극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자 간의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맨 위에 있는 얘는 프로펜인데 프로페인 근데 거의 저 CH3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분자 구조가 CH 세 개 돼 있죠? 그다음에 C 위아래로 H 있죠? 이렇게 C. 이거는 극성일까? 무극성일까? 이거 무극성 분자예요. 요 분자는 무극성 분자. 두 번째 것도 CH 세 개인데 얘는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가운데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양쪽에 산소가 비공유 전자에서 하나씩 이렇게 갖고 있는 거. 신나라고 하는 성분에 들어있는 에터 성분이거든요. 저 쟤도 볼링 포인트가 얘보다는 크지만 그래도 CH3, CH3개의 C
N 여기는 비공유전자 쌍까지 있으면서 전기음성도가 얘가 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자밀도가 좀 크다는 얘기예요. 삼중결합을 하고 있는 CN. 그러면 얘가 전기음성도가 가장 차이가 많이 나고, 상대적으로 세 가지 물질을 봤을 때 이게 더 극성 분자지. 그럼 극성일수록 저기 얘기하는 쌍극자 모멘트 값이 더 클수록 끓는 점이 커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비교해야 되는데 쌍극자 모멘트 값을 안 줘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저렇게 줬는데, 그냥 분자 구조만 주고 여러분들이 이게 쌍극자인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예측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할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쌍극자 힘이 증가할수록 요 내용 정리. 쌍극자. 어떻게 4시간이라고 하면 될까요? 10분마다 되는 거니까. 그죠? 쌍극자 힘이 증가할수록 분자 간의 힘이 그렇지, 증가하는 거. 쌍극자 힘이 증가할수록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분리되는 정도가 더 심한 애들. 그렇죠? 플러스 전하 더 심하게, 마이너스 전하 더 심하게, 이렇게 되는 애들이 그 힘이 증가할수록 분자 간의 힘도 더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분자 간의 힘이 증가할수록 끓는 점이 증가한다. 다시 말하면 이 끓는 점이라는 거는 뭐를 나타내는 척도냐면 분자 간의 인력을 나타내는 척도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분자 간이 얼만큼 강하게 결합이 되는가를 보고 싶으니까 우리가 측정하기 제일 간단하고 쉬운 끓는 점을 보는 거야. 그래서 끓는 점이 크다 작다를 얘기하라는 거는 누가 더 분자 간의 인력이 큰가 작은가를 표현하라는 얘기야.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런던 포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요거는 전자의 움직임의 결과 짧은 수명의 쌍극자가 생성되고 이웃하는 분자의 순간적인 쌍극자를 유발한다. 이거는 원래가 극성이 아닌 분자들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는 인력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나온 힘인데, 보세요. 얘하고 얘하고는 둘이 관심이 없지, 그치? 완전 대칭하고 있으니까. 완전 대칭이니까 뭔가 관심이 없어. 그런데 순간적으로 유발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전하가 분리될 수 있도록 순간적으로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 이름이 런던 분산력이라고도 하지만 분산력이라고도 하고, 쟤는 되게 별칭이 많아. 분산력, 런던 폴스, 그 다음에 유발. 쌍극자, 유도 쌍극자. 유도한다고도 하고, 유발한다고도 하고, 쌍극자를 순간적으로 유발시키는 거예요. 원래 없는 애인데. 그런 애들이 예를 들어서 유기화학에서 참 많이 나와. 이거 무슨 결합하고 있는 거죠? 이중결합하고 있잖아. 근데 요렇게 이중결합하고 있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저렇게 아무 관심 없는, BRBR한테 막 가서 얘는 전자가 좀 많아. 이쪽에 전자가 풍부한 애야. 전자를 막 주려고 근접하다 보면은 얘는 가만히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저렇게 쌍극자가 유발이 되는 순간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을 만들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원래는 요렇게 무극성 분자였는데 이웃한 애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쌍극자를 유발시켜가지고 한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오래 안 가. 이거는 상대방 때문에 유발된 거니까. 그래서 얘가 없거나 제거되거나 멀어지면 얘는 다시 원위치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순간적인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합력이 굉장히 클까 작을까? 작은 힘이죠. 순간적으로 유발하는 그런 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 큰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힘도 되게 무시할 수는 없어. 여기 지금 보면 F2, CL2, BR2, I2가 어떤 애들이죠? 10초 쪽에 있으면서 할로젠이면서 또 아니 아니야. 나 여기서 지금 힘에 대한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원자 분자. 그죠? 이원자 분자니까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잖아. 그럼 무극성 분자들끼리의 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저 데이터대로 그대로 봐봐. 어떻게 되고 있어? FCL, BR, I로 갈수록 여기 MP는 그 멜팅 포인트. 녹는 점. 그 다음에 볼링 포인트. 근데 볼링 포인트나 멜팅 포인트가 의미하는 건 바로 다 뭐냐면, 그렇지. 분자 간의 인력을 표현하고 싶다는 얘기야. 근데 분자 간의 인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증가하고 있죠? 그럼 그걸 정리를 해보자. 분산력이라는 거는 분산력, 즉, 그 런던 분산력이 증가할수록 분자 간의 힘이 증가한다.
근데 어떻게 하면 분자간의 힘이 증가할까? 예에 의하면 분자량이 커질수록, 등치가 커질수록. 왜 그럴까요? 내가 요만요만하게 FF 이렇게 있는 애들보다는 I, I, 요도, 요도 이렇게 결합해 있는 애들이 내가 힘을 여기서 유발을 시켰을 때 양쪽으로 뭔가 힘을 유발시켰어. 그래서 이쪽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싶다. 이쪽으로 플러스 전하를 띄고 싶다 했을 때 이런 애들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봐야 너무 크기가 작아서 이렇게 헤쳐 모여 이게 잘 안 돼. 그죠? 크기가 작은 애들은. 하지만 분자 간의 크기가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발삼각자를 시켰을 때 그 효과가 아주 크게 잘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그 정도가 더 커진다. 즉 분산력이 더 커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자는 사람 깨워야 되고, 안 그러면 자는 사람 후회해야 되는 순간이야. 지금 이 순간. 네. 6C3개 H 몇 개 들어가야 될까? 규칙 8개. 중요한 순간은 꼭 일어나. 10개 그다음에 그렇지. 12개. 이거 다 무슨 힘일까? 이거 무극성 분자예요? 극성 분자예요? 다 무극성이에요. 힘이 어떻게 될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렇지. 증가하죠. 그죠? 분산력이 커져요. 이유는 분자량이 커지기 때문에 유발삼각자가 더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는 분자량이 커질수록 커지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애하고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얘기 하나 해보자. 얘 말고 이걸로 합시다. C4개 H10. 이거를 우리가 구조를 이렇게 그리면 탄소 4개에 수소 10개. 아무것도 안 그린 자는 수소 자리죠? 수소 10개 있는 거 맞지? 근데 이 구조는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만 이렇게도 그려도 돼. 그리고 나머지 자리 수소 채우면 똑같이 수소 10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얘하고 얘하고는 분명히 달라.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달라붙는 위치가 지금 달라서 생긴 이성질체를 우리가 구조 이성질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 알아두면 좋을 거예요. 구조 이성질체. 자, 앞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분자 간의 인력이 증가할수록 분산력이 커진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인력이 커진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분자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지금 분자량이 어때요? 같은 애니까. 분자량이 같은 애니까 같은 애죠. 그러면은 분산력을 비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도 비교할 수 있어요. 이때는 어떤 애들, 지금 분자량이 통제변인이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이 분자 간의 인력이 더 크냐 힌트를 주면, 아까 유발삼각자가 잘 되는 애라고 그랬어요. 유발삼각자. 그럼 유발삼각자가 잘 되려면 아까 힌트 줬을 때 그랬잖아. 동그랗게 조그맣게 있는 애보다는 등치 크게 있는 애들이 유발시키기가 좋다고. 그치? 그러면 요 분자하고 이 분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삼각자를 유발시키는 게 더 유리할까? 위아래. 이거는 우리가 N형이라고 해요. N뷰테인. 노말하기 때문에. 노말뷰테인. 그러니까 사슬이 그냥 쭉 있으면 노말해서 노말뷰테인. N뷰테인이고 이건 아이소, 이소뷰테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명명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어. 우리 범인은 아니니까. 근데 요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유발 삼각자가 잘 일어나는가 그거를 비교하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몰려 있는 애보다는 펼쳐 있는 애, 크기가 큰 애가 더 유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엠뷰테인이 더 유발 삼각자가 잘 만들어지고 실제로 엠뷰테인이 더 끓는 점이나 녹는 점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분자 간의 인력이 더 크게 드러나요. 자, 그러면 지우고 예로 해보자. C5H12개. 얘랑 똑같은 애야. 그러면 사슬구조 하나 그릴 수 있어요. 이제 수소 안 그릴게요. 빈자리는 다 수소니까. 그럼 이건 노멀한 구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조를 하나 더 그려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이거는 P면 얘랑 똑같은 애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돼, 구조를. 그러면 여기 네 개고 이쪽에다 하나 그려줘야 돼요. 이 구조. 근데 이게 여기 있거나 위에 있거나 여기 있거나 다 상관없어. 어쨌든 끝에서 두 번째 자리. 그리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소펜테인이고 요거는 네오라는 이름을 또 명명 이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명명법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구별만 하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분자 간의 인력이 큰 애들. 왜냐? 얘네들은 지금 통제변인이에요. 그죠? 같은 분자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물리적 성질이 틀려요. 분자 간의 인력이 달라. 어느 게 클까? 그렇지. 네오가 가장 크다는 얘기야. 아니, 네오가 아니고 놀말, 그죠? 놀말 다음에 누굴까? 그렇지. 순서대로예요. 요렇게.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이 이렇게 편극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애들. 편극. 이게 그렇지. 몰려있는 거. 잘 분산시키는 게 아니고 편극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렇게 만들수록 훨씬 더 분자 간의 인력이 커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 교재에도 없고 요 슬라이드 안에도 없지만 지금 내가 분명히 설명했으니까 들은 사람들은 노트가 돼 있겠죠. 그렇죠? 분자 간의 인력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요 내용은 늘 단골 손님처럼 대단히 중요하게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기록을 해두세요. 네. 정리하면 런던 힘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 간의 인력 중에서 뭐 우리가 약한 힘이라고 했는데 무조건 제일 약한 힘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분자량이 큰 애들은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쌍극자 인력보다 더 클 수도 있어. 그래서 통제 변인이 필요한 거야. 크기가 비슷한 애들, 분자량이 비슷한 애들끼리 비교를 해야지 무턱대고 런던 포스 그다음에 뭐 수소결합 이렇게는 비교가 안 돼요. 하지만 분자량이 비슷한 애들끼리 비교했을 때 가장 인력이 큰 애는 누구? 분자 간의 인력? 수소결합이에요. 아직은 안 했어요. 우리가 그 분산력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거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거 있죠? 네오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노멀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멀 구조하고 이 그 다음에 네오 구조하고 비교했을 때 볼링 포인트가 여기는 309 그 다음에 여기는 282예요. 누가 더 크다는 거야? 얘가 더 인력이 크다는 얘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소결합으로 갑시다. 볼링 포인트 이런 거 외워서 쓰라고 하지 않아요. 네. 그냥 비교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하는 게 수소결합이에요. 그러면, 분자 간의 인력 중에서 런던 포스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쌍극자, 런던 포스는 이렇게 서로 전체적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되는 애들끼리의 인력이라고 대충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쌍극자 인력, 그 다음에 수소결합. 수소결합은 누가 관계가 되는 거죠? 수소가 관계되는 거야. 근데 그 수소가 누구랑 결합돼 있어야 돼? 그래서 폰이라고 그냥 외워두세요. 외우기 쉽잖아. 그치? F나 O나 N. 그 F나 O나 N이 주기율표에 보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 애들이죠? F나 O나 N이 주기율표에 보면 거의 비금속 중에서도 거의 끝부분에 있는 애들이지 끝부분에서 위쪽에 있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O나 S 있을 때 얘네 둘이는 어떤 관계예요? 같은 족에 있는 관계지 O 밑에 S 있거든 F 여기 밑에 CL 있어요 그러면 같은 족에 있는 거야. 하지만 얘네들은 자격에서 벗어나. 그럼 누구만 되는 거야? 딱 얘네들만 되는 거야. F, O, M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밑에 있는 P, 얘도 아니야. 그래서 꼭 F나 O나 N이 결합되어 있는 요 수소. N이 결합되어 있고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분자가 뭐가 있을까? 그렇지. NH3 있고요. 요건 뭐 있을까요? H2O 있고요. 이건 뭐 있을까요? HF 같은 거 있을 거야. 그러면 수소결합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지금 그림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물분자와 다른 인접한 물분자 내의 인력이야. 그죠? 근데 그게 왜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봤더니 산소가 이쪽에 산소가 전기염 성도가 되게 큰 애야. 그래서 수소에서 전자를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전하 이쪽에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얘네들끼리도 너무너무 플러스 전화가 되고 여기도 심하게 마이너스 전화되니까 얘네들끼리의 인력도 대단히 커지게 되는 거야. 물분자는 분자량이 유사한 다른 물질에 비해서 대단히 끓는 점이 높아요. 물분자의 끓는 점은 몇 도? 100도씨요. 100. 그런데 에탄올 끓는 점은 한 78도 정도 돼. 그럼 되게 많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에탄올의 분자량보다 물분자가 훨씬 작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런던 포스 분산력을 얘기를 했을 때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큰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분산력 입장에서 보면 메탄올이 더 커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H2O가 더 컸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수소결합이라는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암모니아는 어때요? 역시 수소결합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면 하나 조금 더 확장해서 HF나 H2O나 NH3가 수소결합을 한다면 그것보다 한 칸 밑에 있는 HCl이라든지 그 다음에 H2S라든지 PH3도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수소결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못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라고. 그렇죠? 수소결합은 누구만? FOM만. 그러면 얘네는 무슨 결합을 할까? 수소결합보다는 조금 약한 하지만 여전히 전하가 분리돼 거의 분리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로 이렇게 극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쌍극자 쌍극자 인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쌍극자 쌍극자 간의 인력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는 한 끗 차이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름 분자 간의 인력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수소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산소는 두 개의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왜 두 개 형성하지? 산소가? 산소 입장에서 봤을 때? 비공유 전자성 양쪽에 있으면서 또 여기 있는 수소는 이쪽에 있는 산소 비공유 전자성, 이쪽에 있는 비공유 전자성 수소. 그러니까 막 그물 구조처럼 저렇게 저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 이게 다 분자 간의 인력이라고 하면은 이 분자 간의 인력을 이렇게 끊어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소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분자 인력이 굉장히 다른 것보다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수소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물의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뭘까? 한번 찾아볼까? 여기 지금 보면은 물은 다른 애들보다 끓는 점이 커요. 분자간의 인력이 크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HF, HCl 같은 애들이 이렇게 그래프 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두드러져요. 다른 애들보다. 그래서 H2O나 HF나 NH3 같은 요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무슨 결합? 수소결합에 해당이 되는 애들이에요. 자, 잠깐만요. 그래프 보기 전에 자, 물의 특징 좀 한번 얘기해보자. 여러분들 물분자 하면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거를 수소결합하고 연결해서 사례들을 얘기를 해보자. 이게 문항이 될 수도 있어. 생활 속의 사례 수소결합과 연결을 해서 어떤 게 있을까? 저기서 보면 뭐 융해열, 연령량, 기화열, 표면 장력 이런 걸 표현하면서 저기 보면 융해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그렇지,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게 융해예요. 연용량이라는 거는 모래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고 비열이 1g을 1도씩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비열. 비슷비슷한데. 기화열이라는 거는 기체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 그다음에 표면 장력이라는 거는 표면에는 아무런 인력이 없죠. 그렇죠? 표면만 있으니까. 근데 그 액체 안에서 잡아당기는 인력이잖아. 그러니까 물분자 같은 경우 표면 장력이 크다. 이거 어떻게 실험으로 나타내지? 그래, 컵에다가 동전 계속 붓고 계속 부으면 물이 흘러넘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볼록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흘러나가지 못하게 막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해서 그렇단 말이야. 자, 그러면 물의 몇 가지 수소결합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특징들을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들. 이야기해보세요. 물분자의 특징들. 뭐가 있을까? 비열이 크다는 게 무슨 뜻이죠? 비열. 온도 변화가 잘 빨리빨리 안 나타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서서히 가열되고 서서히 식고. 그게 계절풍이라든지 또는 해루풍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그죠? 육지와 바다하고의 비열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또. 그리고 라지에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지? 거기 물, 보일러도 다 물 흘리게 하잖아. 그게 돌아다니면서 열을 방출하는데 보다 많은 에너지를 더 방출한다면 다른 물질에 비해서 또 뭐 있을까? 사례.
뭐가? 부피가. 그래서 부피가 얼음이 더 큰, 고체가 더 큰 경우는 자연계에서 세 가지 정도밖에 없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물이야. 우리하고 너무너무 친숙한 물질 중에서 그렇게 그 좀 뭐랄까 비이상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애가 물분자예요. 왜 그럴까? 왜 물이 더? 그렇지. 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가운데 빈 공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되냐? 원래 크기보다 10% 정도 더 커요. 그래서 빙산의 일각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다 위로 볼록 튀어나오고 있는 애 있지? 걔가 한 10% 정도 이렇게 커져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원래보다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부피가 크면 밀도가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가벼워지는 거야. 얘는 얼음임에도 불구하고 물 위에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 고체인데 더 밀도가 작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중 생명체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 물분자의 특성으로 인해서. 안 그랬으면은 고체 상태인 애가 무거워서 가라앉으면 얘네들은 자꾸 얼음이 바닥에 생기니까 얘가 살 공간을 잃어버리고 물 거의 표면쯤에 왔을 때는 완전 얼어 죽는 거야. 추워서.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얼음이 이렇게 딱 가로막고 밑에는 안정한 온도를 하고 있다. 한 4도 5도가 가장 밀도가 크대요. 4도에서 5도 정도 되는 물이. 자, 그래서 물의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 그래프로 다시 갑니다. 이 그래프 대단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H2S 위에 가면은 이게 뭐라고 써있어요? H2O죠. 얘네들이 분자량이 더 작죠. 같은 족에 있는 애들보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히 큰 이유가 뭐 때문이다? 수소결합 때문이에요. 그러면 H2S나 H2SE 얘네들끼리의 인력은 뭐로 봐야 될까요? 그렇지. 자, 요거 잘 들어야 돼. H2O는 분명히 수소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분자량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H2S보다 인력이 커요. 그 이유는 바로 수소결합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H2S만 봤을 때 얘 입장에서는 H2S와 다른 H2S 사이에는 무슨 인력이 작용할까? 그렇죠. 쌍극자 쌍극자 인력이 작용해요. 그러면 H2S 말고 또 옆에 누가 있지? H2S하고 H2SE, S 밑에 SE 같은 족에 있는 애들끼리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H2SE만 또 비교해보자. H2SE하고 또 인접한 H2SE하고는 무슨 인력이 작용할까? 쌍극자 쌍극자 인력. 그러면 얘도 쌍극자 쌍극자 인력, 얘도 쌍극자 쌍극자 인력. 그런데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H2S보다 H2SE, 그 다음에 H2TE 이렇게 증가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쌍극자 쌍극자인데 더 증가하는 이유. 그렇지, 분자량이야. 플러스 분산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력이라는 걸 얘기하는 데 있어서의 또 편견을 깨야 되는 게 얘는 무극성 분자들끼리만의 인력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분자량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도 왜 더 커지는가를 비교할 때 요 분산력을 같이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죠? 이 그래프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가 분자량이 커져. SE는 똑같고 S랑 SE랑 T랑 같은 족이잖아요. 통제변이. 근데 S S, S, E, T 밑으로 갈수록 분자량이 증가하지. 그쵸? 그래서 F, C, L, B, R, I처럼 분자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력이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케이? 그래프 해석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메탄, 이게 옛날 자료라서 메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일부 자료에서 여전히 메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은 메테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명법 자체가 달라져서. 우리는 뭐 명명법 대단 중요하게 얘기 안 하지만 CH4나 NH3나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지금 요 세 개는 분자량이 유사하잖아. 그죠? 통제변이를 분자량 똑같은 애들을 놓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분자량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차이가 많이 나요.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나 봤을 때
이쪽으로 가서 아주 커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이유가 뭘까? 얘는 수소결합으로 설명해야 돼. 요것들은 그죠? 그리고 요거는 묵성 분자기 때문에 농지점이나 끌러점이 낮아서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황화수소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지금 똑같은 물 H2O, H2S고 분자량으로 보면 얘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얘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61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력이 약하다. 하지만 그래도 메테인보다는 크다. 그 이유는 쌍극자 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나 표를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얘는 뭐 하고 있어 지금? 소금쟁이. 물에 떠 있어. 소금쟁이가 물에 뜰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표면장력, 물 분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종이 클립 같은 거 또 물에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클립 올리려고 하면 잘 안 올리지나 실제로 하다 보면. 그러면 휴지 같은 거에다가 휴지를 먼저 물 위에다가 떠놓은 다음에 클립을 살짝 올리고 나서 나중에 휴지를 이렇게 눌러서 가라앉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떠요. 하지만 클립을 세로로 세운다든지 아니면 그냥 놔면 바로 떨어져. 그 왜 그래? 클립이 무겁거든 원래 물보다. 근데 물보다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얘를 띄우는 거지 얘가 가벼워서 그 위에 막 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표면 장력의 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금쟁이 옆에 이 발바닥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얘네들 여기에 보면 여기서 조금씩 기름 성분 같은 게 나온대. 그래서 기름하고 물처럼 받칠 수 있게 더 받치는데 편안할 수 있게 했지만 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소금쟁이 만약에 우리가 얘 살짝 골탕 먹이고 싶어 그러면은 또 안 되지만 그치 빨리 골탕 먹이고 빨리 빼내야지 또 어떻게 하면 될까? 가루비누 그래 비누 뿌리면 돼 비누 가루비누뿐만 아니라 어떤 액체방울에 비누를 뿌려 놓으면은 비누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물 분자의 인력을 끊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분자가 내 인력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분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던 걸 탁 끊어지니까 얘가 푹 빠지게 돼. 아니면 전에 아주 옛날에 수능 문제 유형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물이 있고 여기다 종이배를 띄워. 그래서 종이배가 이렇게 앞으로 슉 갈 수 있게 하는 방법. 빠지지 않고 갈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다가 비눗물. 방울을 이렇게 딱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표면 장력이 약해지면서 이게 이 물 분자들끼리 물 분자들끼리 인력이 탁 끊기면서 이게 앞으로 마치 무슨 추진력처럼 이게 앞으로 확 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게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얘가 또 빠질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면 장력에 대한 표현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 클립도 띄고 동글동글한 이런 모양도 하고 있고 소금쟁이가 띄고 띄어 있을 수 있고 하는 이런 현상이 전부 다 표면 장력과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자 간의 인력의 총 종류에 대해서 여기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까지 한 거 중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봐. 질문. 없어요? 그럼 우리 아직 할 분량이 조금 더 있어요. 가야 돼. 자, 요 이제 액체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은 펜테인 5개짜리, 벤젠, 그다음에 물 에탄올, 순, 글리세롤. 글리세롤은 알코올 분자가 두 개 붙어 있는 그 비누를 우리가 그 발효라고 해야 되는 6주 동안 숙성을 시키면 비누 성분에서 저절로 나오는 게 글리세린. 화장품 성분으로 많이 넣고 있는 게 글리세린 또 글리세롤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에도 이거 여러 번 나온 얘기일 거예요. 요거. 요거 하면 요거 무슨 식이라 그랬지? 분자식.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시성식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CH3O CH3 이렇게도 놓을 수 있고 C2H5OH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같은 분자야. 아까 우리가 같은 분자인데 달라붙는 구조가 다르면 구조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작용기가 달라서 나타나는 이성질 현상이야. 개수는 똑같아. 탄소, 수소, 산소의 개수는. 근데 작용기가 다른 거예요. 얘는 에터라는 애, 얘는 알코올이라는 애. 그러면 요렇게 분자들이 나오고 누가 더 끓는 점이 높을까를 예측해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끓는 점이 높겠어요? 밑에 게 높겠지. 이유는? 그렇지. 여기는 수소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고 여기는 수소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거의 대칭을 하고 있으면서 거의 무극성 분자 같은 성질을 하고 있지. 물론 다른 에테인이나 메테인보다는 약간 극성이야.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메탄올이고 얘는 에탄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메탄올하고 에탄올하고 공통점. 그렇지. 둘 다 시성식 같은 그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알코올이에요. 근데 둘 중에 누가 끓는 점이 더, 즉 분자 간의 인력이 더 클까? 오른쪽 거. 이거. 왜 그럴까요? 그렇지.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그 분자량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분산력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얘는 분산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무슨 소리,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분산력만 얘기해버리면 OH기가 있는데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애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OH기가 있는데 얘가 더 인력이 큰 이유는 분자량이 크기 때문이다 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그 인력,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강하게 잘 결합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잠깐만. 상태 변화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상변화. 그래서 요 상변화에 대한 소개만 조금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할게요. 상이라는 게 뭐야? 고체상, 액체상, 기체상 표현할 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중요한 거야. 화학적 특징은 변하지 않고 물리적인 형태만 바뀐다. 상태만 바뀌는 거, 물리적인 상태만.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바뀌는 거. 요거 표현 여러분도 알걸요? 자, 보자. 고체에서, 액체에서, 다시. 액체에서 고체로 가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쉽지. 고자, 끝에 거, 간 걸 쫓아가면 돼. 그 다음에, 기체에서 액체로 가면 근데 여기서 응축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우리가 더 잘 쓰는 말 액화. 액화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기체에서 고체로 가거나 고체에서 기체로 가면 우리가 이거 통일된 말로 이제 승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뭐 증착,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 얘기를 하는데 승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가면 뭐라 그래? 그치. 뒷말 쫓아가면 돼. 기화. 이 약간 말이 다른 게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 융해. 응고가 아니고 융해. 또 융해열 또는 용융. 같은 말이야. 융해, 용융. 그죠?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갈 때를 우리가 요렇게 표현해준다. 자, 그러면 아마 그렇게 전에 혹시 화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삼각형 그리기, 맞죠? 삼각형 그려놓고 색깔 다른 걸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 왜? 고체, 액체, 기체로 가고 화살표하고 양쪽으로 화살표 이렇게 있고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 그래서 화살표 위에다가 저 이름들을 쓰는 거야. 그러면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니까 응고, 고체에서 액체로 가면 이게 융해나 용융, 그죠?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가면 이건 기화가 되는 거고 이거는 액화가 되는 거고 이거는 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란색, 빨간색으로 또 그려. 막 파란색이 의미하는 거는 열을 흡수하는 거, 빨간색은 열을 바깥으로 방출하는 거라고 우리끼리 약속하자. 빨간색이 방출이야. 방출되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액체에서 고체로 가면 열을 흡수할까, 열을 방출할까? 액체에서 고체로 열을 방출하는 거야. 그럼 이거 방출. 또 방출하는 거야, 여기서는. 그렇지, 요거. 또. 이거 기, 기자죠. 기체에서 요렇게 갈 때 방출이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예를 들면 지혜. 그래서 옛날에 냉장고도 없고 무슨 뭐 온장고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추운 겨울날에도 뭐 얼리면 안 되는 그런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막 과일 같은 거 막 이렇게 곳간에다가 쌓아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곳간 있는 요 과일 뭐 모아놓고 하는 이런 저장 탱크 같은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겨울에는 물 양동이 같은 거를 이렇게 사이사이에다 놓는대요. 그러면 추울 때 물이 어떻게 돼? 얼잖아. 얼음 되면서 이렇게 열을 바깥으로 방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열만으로도 에너지를, 뭐 열을 방출해서 얘가 얼지 않게 만든대요. 또는 사막을 걸어갈 때, 옛날에 사막을 이렇게 걸어갈 때
동물 오줌보 같은 거 있죠. 거기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한데, 그러면 그 동물 오줌보 같은 데는 이렇게 물 분자가 약간씩 이렇게 바깥으로 스며나가게, 막 털털털털 나가면 안 되지, 그치? 먹기도 부족한데. 그 약간 이렇게 스며나가게 돼 있대요. 그러면 물 분자가 이렇게 스며나가면서 이게 뭐 하겠어? 사막인데 덥고. 증발하겠지. 증발하면 에너지를? 그렇지. 뺏어가잖아. 흡수되잖아. 그래서 막 뜨겁고 막 그런 더운 물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렇게 시원하게 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거야. 증발하느라고 증발열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게 생활 속의 사례가 되는 거죠. 지혜가 되는 거죠. 그죠? 다분히 그러니까 뭐 용해다 융해다 뭐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어디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자꾸 보는 안목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고체, 액체, 기체 상변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